약초마다 좀 캐는 방법도 다를 것 같아요. 어떤 건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고, 어떤 것들은 좀 이렇게 뭐 옆을 파야 된다든지 뭐가 있을 것 같은데, 어떻게 좀 캐는 방법이 다른가요? 몇 가지 이제 그 대중적 약초에 대해서 뭐좀 채취 방법을 말씀드리면, 일단은 그 야생삼 경우에는 그 잔뿌리나 그 뿌리 계통이 좀 얇은 편입니다. 그래서 홈이나 곡괭이를 막판에 다 끊어지겠죠. 네, 그래서 막판에는 이제 뭐 꼬챙이 같은 걸 쓰다가 사람 손으로 이렇게 잘 살살살살 파내고, 그 다음에 채취한 다음에 반드시 원상 복구를 좀 해주실 것을 좀 보는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당부드립니다. 내가 이거를 캐냈으면 그 자리를 다시 이렇게 메꿔서. 그리고 상암버섯 경우에는 이제 나무에 이제 붙어서 기생을 하는, 나무에 그 숙주가 되는 나무에 그 수액을 빨아먹고 사는 그런 균체입니다. 그래서 그 상암버섯을 잘 나무를 손상시키지 않고 잘 채취하기 위해서는 끌이나 청뭐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으면은 비교적 무난합니다.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제 당부의 말씀드리는 게, 파내거나 어떤 것들을 지형들을 움직였으면 반드시 원상복구 해놓고, 그래도 그 자연이 건강하게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러면 캤으면, 혹은 막 우리가 밖에 약초를 샀으면 먹는 방법, 다려 먹는 방법 이런 것도 또 따로 있을까요? 사실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약탕기를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약탕기를 잘 구조를 보시면은 밖에는 쇠로 돼 있어도 안에는 도자기나 대화 유리로 돼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그 모든 약초의 그 좋은 약성들이 쇠하고 결합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쇠 그릇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달인 다음에도 그 물을 쇠 그릇에 넣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약성이 줄어들게 되죠. 그래서 도자기나 그 유리 그릇을 사용할 것을 꼭 권장을 해드립니다. 약탕기가 없으면 집에 있는 유리 뭐 이런 주전자라든지 냄비에 사용을 해도 자기 냄비 이런 데다는 끓여도 되는 그 거죠? 약한 불로 이제 중불로 이제 오래 끓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탕기를 쓰시는 게 나으시겠죠. 이왕이면 좋은 거 건강하게 먹기 위해선 약탕기를 써서 오랫동안 복용하신다면 그게 훨씬 나은 거죠? 맞습니다.